야구판 월드컵에 가장 가까웠던 2023 WBC가 일본의 우승, 오타니의 만화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WBC에 출전한 KBO 출신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무려 11명이나 있어서 벌써 분량이 걱정되기 시작했지만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A조 국가부터 D조 국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텐데 A조에는 무려 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 2위로 8강에 진출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감독은 마이크 피아자죠. 피아자는 신인 드래프트 1390순위로 지명됐음에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포수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는 SSG에서 뛰었던 투수 샘 가빌리오, LG에서 뛰었던 타자 로벨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2021년에 SSG 아치르위키의 대체 선수로 합류해 아쉬운 활약을 했던 가빌리오는 현재 LA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소속이며 2022년에 LG 리오루이즈의 대체 선수로 합류했으나 역시 같은 해 9월에 방출당하는 굴욕을 겪은 가르시아는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허나 두 선수 모두 핵심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가르시아는 대만과의 2차전 대타로 한 타석, 파나마와의 3차전에선 3루수로 선발 출장에 두 타석, 도합 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돌아섰습니다. 가빌리오는 파나마와의 3차전 5회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3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투구를 마쳤습니다. 다만 등판 당시 싱커 최대 구속이 86.4마일로 138.2km에 불과했는데 한국 시절보다도 꽤 많이 떨어진 속도로 가빌리오는 이 한 경기가 이번 WBC 출장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A조 8강 진출 실패 국가에 한 명씩 골고루 배분돼 있었습니다. 대만 프로리그 통산 129세이브 투수 출신 린 이웨핑이 감독으로 있는 대만 대표팀에는 2018년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좌완 투수 왕메이중이 소속돼 있습니다. 당시 150을 던지는 좌완으로 각광받았었으나 풀타임 선발로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1년 만에 재계약에 실패했던 선수입니다. 2019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31이닝을 던지며 가능성이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만 프로야구 신앤드래프트에 참여했고 전체 1순위로 웨이치안 드래곤스에 지명됐죠. 이번 대회에서는 두 경기에 등판했습니다. 2차전 이탈리아전에 나와 2이닝 4피안타 3탈 3진 4실점했고 4차전 쿠바전에 나와 1이닝 2피안타 2탈 3진 1실점했죠. 한국에 있던 시절보다도 구속이 떨어져서 페스트볼이 최대 146, 싱커가 144였고 쿠바전에서는 모든 타구가 90마일 이상이었을 정도로 위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쿠바 루이스 로버트가 친 땅볼은 무려 103.8마일이었죠. 2000년 SK에서 뛰었던 헨슬리 뮬렌이 감독을 맡은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KBO 출신 선수가 또 있습니다. WBC 개막전에 나온 바 있어 이미 많이 아실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입니다. 2017년 기아에 합류해 2년간 활약한 버나디나는 타이거즈 역사상 최고의 외인 선수 중 하나죠. 버나디나는 이후 대만에서 실패하고 독립리그를 오가다가 현재는 네덜란드 리그에 있습니다. 버나디나는 네덜란드의 주전 선수로 팀이 치른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장했습니다. 거기다 전부 중견수였죠. 쿠바와의 개막전 3타수 2안타에 도루 하나까지 맹활약을 했던 버나디나였으나 나머지 3경기에서 9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부진했고 줄곧 2번으로 나오다가 4차전에는 6번 타자로 내려갔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이 유력했던 네덜란드 역시 폭풍 2연패로 탈락해버렸죠. 역사상 WBC 첫 승을 올린 파나마에도 NC 출신 포수 크리스티안 베탄코트가 있습니다. 2019년 KBO 1호 홈런의 주인공인 베탄코트는 허나 공수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며 7월에 NC에서 방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 갑자기 빅리그 선수로 자리 잡으며 2023년에는 연봉 135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런 경력 덕분에 파나마에서도 중요 선수였습니다. 예선 4경기 모두에서 3번 타자 포수로 출장했는데 1차전 4타수 2안타 2볼 넷 4출루 경기 이후에는 3경기 12타수 1안타 5삼진으로 부진했습니다. 볼넷도 없이 출루가 아예 한 번에 불과했죠. 다만 96마일 이상 타구가 3개나 잡히는 등 약간 불운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 96마일 이상 타구 중 하나는 이탈리아의 가빌리오를 상대로 때려낸 거였죠. 대한민국이 속해 있던 B조로 넘어가겠습니다. B조는 단 한 명, 한국전에도 나왔던 호주에서 폴드입니다. 중국의 주권이 있기는 한데 KBO 출신 선수라기에는 현역이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호주의 감독은 데이브 닐슨인데 이분 상당한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8시즌간 OPS 0.817을 기록한 포수 출신인데 1999년에는 메이저리그 올스타로도 뽑혔습니다. 허나 호주 야구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던 것인지 2000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로 이적합니다. 거기서 크게 부진하면서 메이저리그 복귀는 불가능했지만 이후에 호주 리그 자체를 인수한 적이 있을 정도니 현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화에서 2년 연속 10승을 올린 서폴드는 개막전 완봉승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허나 2020년은 기대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한화를 떠난 이후에는 호주 리그에서 활약 중입니다. 한국전에 등판해서는 강백호의 그 장면을 만들었죠. 3분의 2이닝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이었습니다. 한참 쉰 후 쿠바와의 8강전에 등판해서는 1이닝 1볼 넷 무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허나 출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조에는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미국 대표팀의 메릴 켈리죠. 켈리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켈리는 매우 중요한 경기들에 나섰는데 전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미국의 8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였던 콜롬비아와의 4차전의 선발 등판에 3이닝 4피안타 1볼 넷 2실점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결승에도 선발 투수 중책을 맡았으나 1과 3분의 1이닝 3피안타 2볼 넷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죠. 원래 대표팀에 포함됐어야 하는 투수 레일리는 WBC 개막 직전 좌측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좌투수 에런 루프로 교체됐습니다. 다음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에는 지난 시즌에도 뛰었던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가 있습니다. 2019년 KT 위즈에 합류해 2021년 타이브레이커 한국시리즈 1차전의 투혼으로 KT 창단 첫 우승을 이끌면서 KT 팬들에게 정말 좋은 투수로 기억됐죠. 2022년 초에 장기 부상을 입으며 팀과 작별했고 멕시코 리그로 이적했었습니다. 쿠에바스는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 선발 등판했습니다. 영국과의 2차전에 등판해 3이닝 2피안타 3볼 넷 2실점으로 부진했죠. 4회에 무사 1, 2루 상태로 강판당했는데 불펜 투수 훌리오 비바스가 홈으로 불러들인 실점입니다. 시조의 마지막은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어니 위트 감독이 이끌고 있는 캐나다에는 2014년 한화에서 뛰었던 좌투수 앤드류 엘버스가 있습니다. 한화를 떠난 후로는 미국 복귀, 일본 리그 도전까지 했다가 현재는 FA 신분입니다. 엘버스 역시 딱 한 경기만 등판했습니다. 멕시코와의 4차전 8강 진출 국가를 결정짓는 경기였는데 엘버스는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3대2로 팽팽하던 경기는 4, 5회를 잘 막은 엘버스가 6회부터 흔들리며 변화합니다. 볼넷, 안타에 아쉬운 수비가 나오며 무사 2, 3루가 됐고 교체된 투수 케이드 스미스가 볼넷 허용 후 랜디 아로사레나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았습니다. 특히 엘버스가 알렉 토마스에게 맞은 안타는 타구 속도 68.5마일짜리 빗맞은 타구였습니다. 그래서 엘버스의 이번 대회 성적은 1과 3분의 2이닝 1피안타 1볼 넷 2실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지조에도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54.1로 리그를 주름잡던 2루수 이안 킨슬러가 감독을 맡은 이스라엘입니다. 킨슬러는 통산 257홈런 243도루로 30-30도 두 차례나 기록한 선수였죠. 2020 도쿄올림픽부터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022년부터 KBO에서 풀타임을 뛴 투수 로버트 스탁이 있습니다. 스탁은 두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끝까지 로테이션을 지키며 활약했지만 재계약에 실패, 현재는 미러키 브루어스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탁은 두 경기에 나섰습니다. 1차전 니카라과와의 경기에서 9회 마무리로 등판해 1이닝 2탈 3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세이브를 올립니다. 허나 이스라엘이 이은 두 경기에서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에게 모두 0-10 콜드패를 당하자 4차전 베네수엘라전에는 선발 투수로 나섰습니다. 이 경기에서 3이닝 4피안타 2볼 넷 3실점으로 베네수엘라의 4전 전승 재물이 됐죠. 스탁은 마무리 등판 당시 96.4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야디어 몰리나가 이끄는 푸에르토리코 국적 선수입니다. 몰리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원클럽맨이자 8년 연속 포수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명예의 전당 입성이 유력한 전설이죠. 이 팀에는 작년 KT에서 뛴 헨리 라모스가 있습니다. 2022년 KT에서 시즌을 시작한 라모스는 결승 투런 홈런으로 타격감이 올라오기 시작한 다음 경기 1회 첫 타석에 NC 송명기가 던진 공에 발가락을 맞았는데 이게 새끼 발가락 골절로 이어지며 KT와 작별했습니다. 현재는 신시내티 레즈의 마이너 구단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옥의 조였던 D조에서 살아남았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라모스의 주 포지션인 외야수 주전 라인업은 연봉 1000만 달러 보스턴의 키케 에르난데스, 연봉 900만 달러 애틀란타의 에디 로사리오, 지난 시즌 신인으로 18홈런을 때린 MJ 멜렌데즈였습니다. 멜렌데즈는 원래 포수기는 한데 푸에르토리코의 주전 포수가 말도나도였고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도 지명타자로 나올 정도라 대부분 경기에 우익수로 출장했습니다. 그래서 라모스는 2차전, 3차전 두 경기에 대타로 나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게 대회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3차전에 기록한 타구는 105m짜리 플라이긴 했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